오늘입니다. 날씨가 끝내주게 좋으네요. 빠우세미 농원에서 잠시 1분 영상 찍겠습니다. 내가 1분 영상 찍는다고 그러고서는 찍다 보면은 2분, 3분, 5분, 1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간답니다. 오늘은 정말로 1분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디서 고야 야옹이가 길냥이가 야옹 그럽니다.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고요. 지금 나리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구경은 이렇게 피어 있을 때 인증샷을 찍어놔야지 되고요. 쫙쫙 이쪽으로 저쪽으로다가 노란 뚜껑에 비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여기 오이 100개 심어 놓은 거가 싹싹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10개를 심었더니 지금 이 순간에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더니 내가 오늘 아침에 몇 개를 땄을까요? 요게 오이는 물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쑥쑥쑥쑥 자란답니다. 지금 10개 중에 세어보니까 3개는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바로 따면서 먹으면은 엄청도 맛있어요. 지금 밖에서는 개파로 개파로 하면서 마이크에다 대고 돌아다닙니다. 시골에는 요즘도 개 사는 장사들이 개장수들이 돌아다니는가 봅니다. 정말로 1분만 찍는다라고 벌써 2분이로 돌아왔네요. 내가 오늘 1시간 일한 거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요. 어저께 주말이라 신랑이 할미꽃 모종을 750개를 해놨는데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 할 거기 때문에요. 달리아꽃 구경하세요. 색색이 이쁩니다. 엄청 예뻐요. 근데 달리아꽃이 피다 보면은 이게 변이종이 생기는지 색상이 특이한 색상들이 엄청 많이 생기네요. 한 나무에서도 완전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완전 어떤 거는 까만색으로 흑갈색으로 피는 게 있답니다. 이렇게 요거는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완전 검은색 빛을 띠고 있어요. 흑갈색으로 심다 보면 이렇게 변이종들이 가끔씩 나와가지고 내 눈을 호강시켜 준답니다. 이렇게 요 다일리아는 색이 한 7가지 정도 색상이 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이종이 생기면은 더 희한한 색상으로다가 바뀐답니다. 와, 예쁘네요. 꿀벌들의 잔치. 와, 이게 다일리아는 지는 모습도 더 예뻐요. 엄청도 예쁩니다. 내가 오늘도 1분 찍는다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찍고 있죠. 너무 찍을 게 많답니다. 할미꽃 1년 되면은 이렇게 9cm 포트에 있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만들어 놨다가 어떤 건 사라지고 어떤 거는 나눔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세어보면 1800개만 남았답니다. 와, 흰나비들이 엄청도 많이. 지금은 이제 호랑나비서부터 검은나비서부터 멍 날려다닙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고요. 바오세미 농원 시골 집이랍니다. 이거 어저께 750개 할미꽃 모종 이식한 거 내가 아침에 와가지고 지금 아침에 딱 30분이라면은 이거 50공짜리 포토 30분이라면 3개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개 하고 핸드폰 들고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뜯어야 하는 건데 요만큼 뛰면은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세어보니까 어제 750개 하고 오늘 하고 해갖고 750개 3개
다음에는 850개, 900개. 이쪽에 또 이제 한 개 더 했고, 지금 이제 두 개 더 했고, 천 개 만들어 놓고, 서부 놀이센터 노인복지회관에 오늘 1시에서부터 2시까지 라인댄스 수업이 있는 날이라 콜택시 불러서, 콜택시가 우리 동네는 버스가 드물게 다닌다고 행복택시로 500원이면 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택시 불러서 1시에 라인댄스 수업하러 갈 겁니다. 달리아 꽃 예쁘죠? 와, 진짜로 예쁘네요. 요렇게 꽃 구경은 집에서 실컷 하고 있답니다. 와, 엄청 예뻐요. 벌들도 많고요. 요쪽에 또 핀 것도 찍어 드릴게요. 이쪽에도 종이꽃 진짜 지금은 환상적으로 다 폈어요. 와, 나만 보는 게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피고 있답니다. 이쪽 달리아는 이쪽 달리아도 이쁘게 피네요. 달리아 집에 뜰에 세미야 가만히 있어요. 세미가 고랑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세미가 있습니다. 이쪽에 달리아 구경시켜 주려고 또 이쪽으로 왔어요. 이것도 참 특이하네요. 가세는 흰색으로다가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서요. 달리아도 여러 가지기 때문에 요거는 주황색이고요. 와, 대박. 엄청도 예쁘죠? 얼렁얼렁 준비하고 나머지 할미꽃 씨앗 뿌린 거 이렇게 10개 중에 2개 100개 안 해가지고 나머지는 또 계속 해야지 된답니다. 여기서 쉬엄쉬엄쉬엄쉬엄 놀면서 성무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양귀비는 흰색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양귀비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요. 수레고카랑 양